주말을 맞아 크고 작은 축제가 지역 곳곳에서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9일째를 맞아 강면 축제장과 웅부공원, 시가지 등에서 국내외 탈춤 공연과 탈놀이 경연, 경전 암송 대회 등이 열렸고, 저녁에는 합의마을에서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봉화에서는 송이 축제와 청량문화제가 열려 송이 판매와 송이 체험, 송이 요리 체험, 삼계 줄다리기, 성의성 어사 행렬 등이 진행됐습니다. 세계 군인 체육대회 주개최진 문경에서는 경북예술제가 오늘 저녁 개막했습니다.